시간 정리가 오래 걸려서. 아니야, 오래 안 걸렸는데. 정순정 오피스도! 정수 끝나자마자 왜 그렇게 뛰나 했더니. 그래, 소리 같이 가라. 오빠 먼저 간다. 뭐 하면 오빠래. 야! 내가 먼저 태어났어! 딸들 가면 네가 날 누나라고 불러야지! 자기 사무실로 들어갈 거야? 일할 게 거기다 있어서. 혹시 밤새야 되는데 나 때문에 일부러 저녁 먹은 거 아니야? 네가 보기에도 내가 널 그렇게 좋아해 보여? 아님 말고. 맞아. 너랑 저녁 같이 먹으니까 아침 먹은 것처럼 힘난다. 격려의 허그 한번 해주라. 이거 자연스러울 줄 알았는데 엄청 쑥스럽구만. 힘내. 잘 자. 얼른 가. 나 봤지? 아, 못 봤나? 아, 내가 왜 거기서 숨었지 내가? 아니 왜 숨냐고 이상하게. 아 보기 좋다 그러고 그냥 지나갔어야지. 아 미치겠네. 미치겠네 진짜. 잘 자. 분명히 우리를 보고 숨었어. 왜? 나랑 선미가 포옹하는 꼴을 참아 볼 수 없어서? 자식이 선미를 좋아해서? 아이, 과대망사. 아, 정우야, 말이 되는 소리 해라. 아유, 정신 차려. 아유. 줘봐. 고마워. 나도. 에휴, 여자친구가 하나 생긴 건지 아기가 하나 생긴 건지. 자. 그래서 여친을 아기라고 부르잖아. 그거 드라마에서만 그러는 거 아니고 진짜 여친 보고 아기라고 불러? 나도 마음속에선 수만 번 불러봤다. 아이 너 다비 전에도 나 사실 수원은 짝사랑 아기들이 있었잖아. 아이 진짜 아기냐? 없었던 적이 없지. 지금은 누구냐? 아이 지금은 없다. 아, 아니야 얘 있어. 한 명을 못 정해서 그렇지. 아니 진짜? 누구? 난 또 그렇게 쉽게 변할 맘인데 괜히 미안했잖아. 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 얼른 가. 나 진짜 또 생각나네. 아. 이 봄이 되고 하니까 학생들이 나른해지기 쉬워. 그러니까 특히 복장 같은 거 흐트러지지 않게. 갑자기 전화가 울려서. 네. 여보세요? 무슨 소리야? 전화 올린 거랑 놀란 타이밍이 안 맞는데? 정 선생님이 저런 허술한 변명을 하실 분이 아니신데 저러시는 거 보면 굉장히 무서운 분이신가 봐요. 집사람 말고 그렇게 또 무서운 사람이 누가 있지? 괜찮아. 쉬는 시간이야. 얘기해. 나 어제 너 봤다? 너 우리 보고 숨는 거 봤다?